자, 이번에 해볼 게임 No, I'm not huma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제 집에서 계속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과 사람인 것들을 가려내서 집에 들여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고요. 손형님의 한글 패치를 다운받아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가봐요. 문이 안 열리네. 일단 여기가 현관인 것 같은데 누가 노크했어. 현관문 스페이스. 아, 열기라고 떠있어서 문을 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다보는 거네? 도시 사람들이 벌써 이웃집으로 비난 오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고 해요. 만약 누가 찾아오면 들여보내주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요즘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많은 사람이 말하길 사람처럼 보이는 괴물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면 그들을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아주 사악한 존재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약간 공포 페이퍼 플리즈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밖은 안전한가요? 밤에는 창밖을 내다봐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러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당신의 집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밤에? 하지만 낮엔 밖을 보기 힘들 거예요. 너무 덥고 햇빛 때문에 눈이 아프거든요. 괴물이 생긴 게 지구온난화 때문이었네.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정리해보죠. 일단 밤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누굴 들여보내고 누굴 안 들여보낼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그냥 아무도 안 들여보내면 좋지 않아? 아,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괴물이 왔을 때 죽을 수 있나?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매일 밤마다 창밖을 잘 살펴보세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해요. 지금은 어디든 위험하니까요. 오늘 밤만 보관실에서 잘게요. 내일 밤부터는 혼자서 잘 해내야 해요. 아,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들여보내지 못하면은 괴물이 들어오나 보다, 강제로. 지금은 이 아저씨가 보관실에서 나랑 같이 있어준대잖아. 근데 내일 밤부터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잘 해라. 아, 그리고 날이 밝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오, 되게 특이한. 오늘 밤은 더 이상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 예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군. 어떻게 자요? 침실, 열기. 오, 특이해, 특이해. 좋은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침 일기예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은 쨍쨍한 햇살과 함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미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고 당분간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더욱 강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수영복, 그리고 모자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일사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최근 마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과도한 일광 노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 전기가 행동력인가봐. TV를 보면은 행동력이 하나 줄어드는 거 아닐까? 오, 낮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거실. 십자가 있네. 기독교인가봐요. 어이, 깜짝이야, 이 개새. 아씨, 놀래라. 뉴스 봤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폭염으로 인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될 거예요. 왼쪽 상단 역시 활동력이 맞았군. 그러니 누구랑 대화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화할 때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괴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나 봐.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잘 판단해야 해요.
만약 더 이상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잠이 안 온다면 부엌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세요. 마시면 에너지가 소모돼서 바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집에서 생존하면 된다는 거네요? 좀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혹시 모르니 미리 얘기해둘게요. 낮에는 집으로 들여보낸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해도 괜찮아요. 대화를 통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부엌에서 맥주 마셔보세요. 왜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냉장고에 차갑게 해둔 맥주가 있으면 마시면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만약 대피 방송이 나오면 꼭 제 가족 곁에 있어주시고요. 맥주 좀 마시고 쉬세요.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아, 그리고 밤에는 누군가 돌아다니면서 집에 혼자 있냐고 묻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라도 문을 열게 되면 절대 혼자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군요. 행동력이 하나 달았어요. 부엌. 부엌이 아담하고 좋군요. 설거지할 때 냉장고가 등받이가 되어주겠네. 이거 행동력 한 번에 날리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식료품 보관실. 오, 이런 것도 있네. 이웃이 되게 친절해. 대신에 내가 가족들을 맡아줘야 되는 걸까? 화장실. 누를 수 있는 거 없고요. 그럼 TV 좀 볼까? 우아한 발레리나들이 무대를 활보하며 아름다운 피루엣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무용은 따뜻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뭐야? 뭐 TV에 뭐 엄청 중요한 정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부엌에서 맥주를 마시니 엄청 졸리네. 잠을 자야겠어. 오케이, 시원한 맥주. 아, 꿀꺽꿀꺽. 이제 자야지. 이제 밤에 창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 누가 왔어? 제발. 다른 곳은 열 수 없고요. 여기를 볼 수 있는 건가? 멀리 이웃집이 보입니다. 지금 이웃집 아저씨는 당신 집에 와 있죠.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가족들은 이웃 아저씨가 당신을 집에 데려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창밖 들판에는 10대 청소년 몇 명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밖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늘 거리를 배회하던 알코올 중독자들조차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좀 불러주세요. 그 아까 나한테 조언을 해줬던 아저씨의 딸인가봐. 낮엔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밤이 되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래? 아빠 이름이 뭔데? 아, 제가 외부인인지 확인하는 거군요. 똑똑하시네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외부인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으아, 웃는 얼굴이 왜 이래요? 이곳엔 무사히 온 거니? 외부인이 두렵니? 이곳엔 무사히 온 거니? 모든 게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낮에는 집에 있거나 자고 밤에 나가서 뭔가를 해요. 전 아직도 밤이 무서운데 생각해보니 딱히 무서울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만한 게 있는 걸까요? 널 위해 아빠를 부를게. 행운을 빌어.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렴. 선택지가 없는데? 널 위해 아빠를 부를게. 고마워요 아저씨도 행운을 빌어요. 이제 가야 하는데 밤에 혼자 밖에 있는 건 너무 무서워요. 전 아빠랑 게임하러 갈 거예요. 아빠가 주사위 던지는 게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의자랑 소파 같은 올라갈 수 있는 곳도 걸어다니면서 놀 거고요. 길도 만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저씨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갔다. 이제 진짜 나 혼자다. 아니 근데 따님 웃는 얼굴이 좀... 죄송한데 진짜 개무섭게 생겼거든요? 아 나 진짜 괴물인 줄 알았어. 아 너무 말넘심인가? 아니 근데 무서워. 방금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냐고요? 어 나 못 들은 것 같은데? 어 왔네? 어 술집에 숨어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왜냐고요? 제 성격을 다들 감당 못하나봐요. 제가 일부러 누굴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실수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 들여보내주시겠어요? 단서가 너무 없는데? 물 좀 마실게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들여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리 사람이여 너 들여보내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건가요? 무슨 문제요 집주인 양반. 살인이나 싸움 같은 건 제 체질이 안 맞아요. 제 자신을 해칠 짓은 절대 안 하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얘기 나누는 게 좋은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지난번엔 왜 쫓겨났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한 진실인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 술집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생각해보면 쫓겨난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절 잡아먹고도 아무렇지 않게 굴었을 거예요. 일단 들어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노력할게요. 뭐야 또 바로 왔어? 왜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아? 아니 왜 이렇게 다 이상하게 생겼어?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낮엔 너무 더워서요. TV에서 햇볕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묵을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예전에 마을 근처에 살았어요. 아스팔트가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하하 끔찍했죠. 예전엔 계산원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해고당했죠. 일복이 없나봐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물론 무서워요. 외부인이랑 햇볕 때문에요. 그래도 살고 싶어요. 당신은 안 무서워요? 제발 꼭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세요.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 당신 덕에 조금 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외형만 보고는 판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상한 점은 내가 못 느꼈거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다들 쌉괴물같이 생겼지만 괜찮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8분 강력한 태양에너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은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현재 기온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는 낮 시간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계인? 땅에서 솟아오르는 사람들? 아니요. 이건 공상과학소설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목격자들은 도시 곳곳에서 외부인들과 접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하얀 치아를 가진 중년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바로 외부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둘 다 괴물인데 그냥? 그들의 치아를 주시해라. 이처럼 완벽한 치열을 가진 외부인들과의 접촉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열이 고르면 외부인이네. 완벽한 치열을 가진 외부인. 그러니 이들을 식별하고 싶다면 치아를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케이. 건치 나가. 한번 볼까? 뭐야? 투명 다 어디 갔어? 거실에 있나? 키 큰 분. 네?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데요? 뉴스 보셨나요? 이빨 좀 보여주세요. 제 이빨을 보여달라고요? 자 보세요. 담배를 많이 핀 이빨이죠? 이게 건치는 아니지. 좀 삐뚤빼뚤하잖아. 치열이 고르지 않잖아. 아니 근데 담배를 많이 핀 것 같은 치아는 아닌데 반딱반딱한데. 누렇죠? 아니 이게 치열이 고르지 않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 누렇죠? 이러는데 개하얀데? 그럼 말도 안 되는 테스트로 절 엿먹이지 마세요. 전 외부인이 아니에요. 조명빨인가? 부엌이 없고 저기요 그냥 나가주실래요? 아우 무서워 죽겠네. 빨리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돼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데요? 이빨. 이빨을 보고 외부인지 판단하신다고요? 저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제 치과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갔었나? 세상에 외부인 때문에 두려워서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너무 건친데? 제가 외부인인 것 같나요? 헉!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외부인일 리 없잖아요. 네? 전 외부인이 아니에요. 제발요.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맥없이 간다고? 와 기분이 너무 이상해. 나 일반인 죽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치아는 얼마든지 고를 수 있잖아. 치과 치료도 갔다며 시체 같은 거 안 치우냐고? 나 치우고 싶은데 안 치워줘. 이거 혹시 외부인이 죽으면 그냥 재처럼 사라지는데 이렇게 시체 남으면 사람인 거 아닐까? 하, 모르겠다 모르겠어. 일단 대화 하나 좀 더 나눠보자. 에너지가 남았으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외부인을 어떻게 알아보죠? 저도 당신만큼 아는 게 없어요. 외부인은 완벽하게 하얀 치아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려는 수정인 게 뻔해요. 하얀 치아가 외부인일 거라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아 미치겠네. 나 지금 잘못한 건가? 재앙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태양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구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됐고요. 너무 끔찍해요.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은 살 곳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믿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이제 자자. 밤이 오고. 어? 창밖에는 이웃집 아저씨와 그의 딸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잊고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 당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따뜻한 향수에 젖어듭니다.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땅바닥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걸 보니 방금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소름이 돋고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에? 나니? 나니? 길 위에는 창백한 피부를 가진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피부는 기이한 주름으로 가득하고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듯 헐렁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그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노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섬뜩한 기운에 휩싸인 당신은 그저 외부인이 당신의 집을 지나쳐 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무서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위를 타지 않아요. 현재 조용한 곳을 찾고 있거든요.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한 곳을 찾고 있었나요? 저에게 평화로운 날은 없었어요. 오랫동안요. 겉옷 좀 벗어주시겠어요? 싫어요. 저를 들여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갈 길 갈게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꼬름하지 않아? 너에게는 그게 없어. 절박함. 그냥 가. 가고 싶다는데 보내야지. 맞아요. 알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손에 화학 잔여물이 많이 묻어있네요. 저를 쏘실 건가요? 하긴 총알을 낭비할 필요 없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야, 내 손에 뭐가 묻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현관문 너머로? 어이씨, 그냥 가주세요 제발. 다 가! 왜 그래!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 눈으로 뚝뚝히 봤잖아요. 지구는 꼭 깨끗해질 겁니다. 태양의 모든 걸 정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정말 엄청난 희소식 아닌가요? 법을 주는 건가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태양이 우리를 태워주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태워 없애려는 거죠. 우리 모두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고 이제 태양이 분노했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는 마침내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설마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죄는 사라지고 태양은 결국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살아남을 겁니다. 더 이상 죽음도 도둑질도 물건을 제값에 팔지 않는 탐욕스러운 놈들도 없을 겁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고 계신 겁니까? 넌 나가라. 설마 태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싫으면 여신아 먹어. 난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갈 테니까. 그럼 안녕. 세상에 미친놈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안타깝게도 우린 그저 목격자일 뿐이죠. 어쩌면 우리도 일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세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은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 운명 좀 봐주시겠어요? 책을 아무 곳이나 펼쳐서 한 줄만 읽어주세요. 당신 좀 이상해요. 그러는 편이 더 안전하죠. 주로 제 자신을 위해서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홍수, 화재,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무언가를 보존하기가 더 쉽거든요. 모든 씨앗이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운명을 좀 봐주시겠어요? 처음 부분을 펼쳐서 맨 윗단락을 읽기, 중간쯤 펼쳐서 마지막 단락 읽기. 이거 읽어봐야지. 죽은 자들이 와서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좀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로 끝이라고? 결국 오늘은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까 그 태양만세 아저씨 드렸어야 됐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침 뉴스입니다. 태양 활동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조우에 대한 목격담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당국은 FEMA의 활동을 긴급히 확대했습니다. FEMA는 연방재난관리청의 약자입니다. FEMA 직원들은 노란색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노란색 방호복. 최근 FEMA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으면 외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발견했습니다. FEMA의 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외부인을 치아 외에도 손톱 밑의 흙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
아, 땅에서부터 나온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손톱이 너무 셀까 맞네? 페마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실은 한 가정 방문조사 중에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은 간호사로 일했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땅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은 검사를 받았고 위험 상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외부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즉시 페마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0451 핫라인으로 신고하십시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낮 시간 동안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케이. 야! 손톱 딱대! 무슨 일이시죠? 손. 아까 뉴스에서 말한 건 말이 안 돼요. 손톱 밑에 흙이 묻어있다고 그게 외부인이라는 증거라고요? 손만 씻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원사들은 다 외부인이란 건가요? 말도 안 돼요. 손톱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깨끗한데? 그럼 저도 외부인인가요? 물론 아니죠. 아니 너무 맞는 말이라. 진짜 너무 맞는 말이야. 진짜 너무 이성적인데? 어? 외부인이 맞았을까? 시체가 사라졌는데? 내가 치운 건가? 치운 걸까? 사라진 걸까? 창문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일단 맥주 한 잔. 아니야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외부인은 대체 뭘까요?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알 수 없는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혐오하죠. 마치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아, 철학자를 데려왔는데 내가? 야, 말을 너무 잘해.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숫자를 떠올리든 그걸 3배로 늘리세요. 그게 아마 실제 피해자 수에 더 가까울 겁니다. 진짜 쌉티인데 쌉티? 자자 이제. 또 누가 찾아왔고요. 아 깜짝이야. 아이 나 창문 볼라 했는데 이씨. 어? 페마다. 이웃집 앞에 페마 직원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장소를 찾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양몸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땅바닥에는 불에 타 숨진 10대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의 구급대원이 시신 옆에 서서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썩어가는 시신들이 거리에서 치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전염병이 나타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 창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습니다. 아마도 시에서 이 씨의 안전을 위해 파견된 소규모 부대인 것 같습니다. 우통을 벗은 창백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섬뜩한 남자를 쫓으려는 걸까요? 거리에 위험한 외부인을 처리할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은 좀 정상인들 많이 만날 것 같아. 와! 미안해! 미안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아니, 그 아까 우통 벗고 있던 그 사람 아니야? 그지? 누구세요? 이곳은 괜찮나요? 별일 없죠? 왜 제 질문을 무시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뭐요? 저기 혹시 집에
혼자 계신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 누군가의 운명을 정하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쫓아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혼자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어요. 오늘 밤은 운이 좋았습니다. 방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쟤구나. 집에 아무도 안 들이고 나 혼자 있으면은 덮치는 애가 쟤네. 그리고 내가 거짓말 쳐도 알아챌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 깜짝아 씨. 조금만 쉬어가도 될까요? 어디서 오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지쳤어요. 쉬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요. 등에 업고 계신 분은 아픈가요? 제 남편이에요. 여자였어? 죽었죠. 지금은 땅에 제대로 묻어줄 수 없어요. 떠나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들어오세요. 오래 머물진 못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게 사람마다 그 하루를 묵고 떠날 수도 있고, 지금 저 거구의 남자처럼 며칠을 묵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좀 적당적당히 받아야 되나봐. 바깥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냥 망할 지옥이야. 여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뭐가 필요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 나한테 작은 계획이 하나 있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넌 힘 하나 안 들이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건치가 아니야. 이빨이 하나 빠졌어. 루즈 새끼들은 두려워서 시도도 안 하고 있는데 넌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자식아. 뭘 제안하는 건데요? 살아남는 거.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 대양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 해.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지. 어때? 함께 할래? 들어오세요. 어!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군. 드디어 센스 있는 녀석을 찾았어. 저런 애들이 의외로 되게 괜찮더라고, 사람이. 밤이 되니 정말 고요하네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집을 쭉 지켜보고 계셨나요? 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집이 밤에 이렇게 조용한 건 드문 일이죠. 누군가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고통에 울부짖고,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비명을 지르죠. 누구세요? 저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가는 걸 추천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외과 의사라 수술도 많이 했었는데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것저것 다른 일도 많이 했죠. 지금은 그저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돕고 있을 뿐입니다. 옷에 피가 있네? 외과 의사니까 괜찮은가? 아, 지금 사람이 좀 많아서 지금 집에 3명 있거든요. 별로 의심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그 죄송해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낯선 사람을 신뢰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시다면 제가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표정이 약간 복수하겠어 이런 표정이던데. 방금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지? 노크 소리 분명히 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시 한번 문을 확인해볼까? 일단 내일 아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빨이랑 손톱 잘 보관하고 있으세요. 이빨은 시커멓게 더럽혀 놓으시고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 놓으시게. 잡시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침 뉴스입니다. 용감한 페마 직원들이 격리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외부인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부인의 정체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마는 그들이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이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페마는 외부인의 새로운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핏빛 붉은 눈입니다. 이 정보는 구금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물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페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은 밝은 햇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낮 시간 동안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 다음 뉴스 들려줘! 오, 대신에 행동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케이, 신문을 시작해보지. 어? 방금 할머니가 있었는데? 뭐야, 어디 갔어? 무슨 일이시죠? 우리 힘을 뭉쳐야 할까요? 관점에 따라 다르죠. 혼자선 힘들어요.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인들 때문에 사람들을 믿기가 어렵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누구든 배신할 수 있는데 어떻게 뭉칠 수 있겠어요? 참, 말을 진짜 잘해. 일단 확인 좀 해보자. 눈 매일 점점 비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잠을 잘 못 잤다면요? 아니면 울기라도 한다면요? 이런 징후를 통해 외부인을 판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징후 하나가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가 맞아떨어지면요? 그럼 저는 외부인이 되는 건가요? 하... 평화로웠던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울고 눈이 빨개지면 외부인이 되는 거냐고요? 일단 쟤는 무조건 아니야. 쟤는 외부인일 수가 없어. 아무도 없고. 얘 누구야? 아까 그... 그 깝죽거리는 아저씨구나. 뭐 할 말 있어 자식아? 괜찮은지 확인 좀 해봅시다. 가장 확실한 손! 봐봐, 난 멀쩡해. 손톱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 봐봐. 좀 더럽긴 하지? 원래 씻고 나면 꼭 헹구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었어. 평소엔 내 손톱 엄청나게 깨끗해, 새끼야. 이빨... 이빨 보여줄게. 우리 저남도 이빨을 새로 했더라고. 근데 치료를 잘못 받아서 결국 이빨이 전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 내 이빨 보여줄게, 잘 봐. 와, 완전 난치. 괜찮지? 에? 왜 종 우겨놓는 거야? 건치가 아닌데? 물론 외부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이해해. 우릴 위해서 이러는 거 맞지? 네가 종을 겨눠도 난 뒤끝 없어. 너한테 뭐라 안 할게. 와, 개쿨하네 아저씨. 개멋있다. 눈도 볼까? 아니 근데 징후가 세 개가 다 겹쳐야지 외부인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미 클릭을 해서 뒤로 물을 수가 없네요? 이 재앙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젠장, 난 아무것도 몰라.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지? 그래, 어쩌면 우린 신경 쓸 필요 없을지도 몰라. 돈만 벌 수 있다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확인해야 돼, 이제. 화장실에 있어요, 혹시? 아이고, 남편을 욕조에 담가놨네. 나 씻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좀 쉬어야겠어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요? 일단 얘는 눈을 확인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손 보자, 손. 손이요? 잠시만요. 남편을 옮기느라 손이 더러워졌어요. 손톱 깨끗한 건가? 이런 짓까지 제가 해야 하는 겁니까? 쏘고 싶으시면 그냥 쏘세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저는 그냥 너무 지쳤을 뿐입니다. 아휴. 한 번 더 일단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행동력이 남았으니까. 이빨 보자, 이빨. 어? 치아가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건치라고 보기엔 좀 힘든가?
근데 총을 꺼내지도 않네. 하, TV 볼 거 하나 남겨둘 걸 그랬나? 저는 행동력을 다 썼기 때문에 개 피곤합니다. 빨리 자야지. 부금이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저는 페마 직원입니다.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죠?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 방호복을 입고 계시죠? 저희도 그걸 입어야 하나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호복은 혹시 모를 일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민간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머무르세요.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함부로 움직일 순 없습니다. 우선 한 사람만 검사를 위해 데려가겠습니다. 태양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나머지 분들도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겠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알기로 이 집의 주인이시잖아요. 여기에 계셔도 됩니다. 저희는 한 분만 잠시 모시고 가서 다음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갑자기야. 어? 아, 안 돼, 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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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럼 이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 돼! 아, 이렇게 사람을 빼간다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당신도 보셨나요? 이게 대체 무슨 사회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디어 아무도 위선을 떨지 않네요. 왜 키가 줄었다 늘었다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우린 모두 같은 짐승이에요. 그걸 부정하다 보면 산채로 잡아먹히실 겁니다. 몇도 안 남을걸요? 이젠 강한 자가 오른 세상입니다. 자신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내일 시체가 될 겁니다. 집을 몇 번이나 옮겨 다니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을 이성을 잃게 만들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흥미롭습니다. 부디 그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래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힘이 좌우할 겁니다. 순응하시거나 아니면 고통받으시거나. 아 맞다, 창문을 안 봤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을 지키던 군인들이 모두 죽어있습니다. 시체들이 길바닥이 널브러져 있고 그중 한 군은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 창백한 피부를 가진 기괴한 남자가 이들을 모두 죽인 걸까요?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학살 현장에 공포를 느끼고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오씨에 군인이... 창백한 피부를 가진 기괴한 남자가 도로 한복판에 서서 웃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헬멧을 쓴 누군가의 잘린 머리가 들려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한 채 굳어있는 군인의 머리입니다.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소름이 돋고 숨이 턱 막힙니다. 엊그제 하얗게 페인트질을 했던 이웃집이 잿더미가 되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불길은 좀 전에 잡힌 것 같은데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걸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대피했을까요? 대체 왜 집에 불을 지른 걸까요? 당신의 머릿속은 불안한 생각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떡해... 이웃집... 어, 어떡해!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겁에 질렸니?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아빠를... 누가 그랬는데 여기 물 좀 마시렴. 저희 집에... 외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방에 있었어요. 아빠가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빠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요. 들어오세요. 절 도와주실 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부금이 갈수록 이상해지는데. 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랑우탄 씨가 오신 것 같아. 이제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가 힘드네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여기서 뭘 찾고 계신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그놈들 때문입니다. 외부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보셨습니까? 집집마다 누군가 죽고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인간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린 외부인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외부인들을 죽이고 싶으신 건가요? 싸울 무기는 가지고 계십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놈들이 제가 텐트에서 잠든 사이에 총을 훔쳐갔어요. 제가 도망치는데 놈들이 총을 쏘더라고요. 놈들은 그게 재밌나봐요. 그 녀석들은 인간인 척하는 괴물일 뿐이에요. 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또 보면 괜찮아 보여. 들어와. 당신은 쫄보가 아니라 진짜 남자로군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외부인들을 혼내줍시다. 그럼 우리 근처에 감이 오지 못할 겁니다. 또 바로 누가 왔네. 집에 아무도 없나요? 누구시죠? 저는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노란 누님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니 그냥 쫓겨나기만 하고 아무데도 데려다주지 않았어요. 살 곳도 마련해주지 않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요. 왜 쫓겨났어요 근데? 갑자기 웬 개인 질병이 우리 집에 퍼졌다고 했어요.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냈죠. 누군가 잡혀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몇몇은 풀려났고요. 페마 사람들이 내 쫓았다고? 아,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뭐 이런 상황에서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지만요. 제 동료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함께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안 들여보내줬는데 왜 저렇게 쾌활해? 무섭게. 오늘 밤은 아무도 안 오는군요 이제. 그러니까 왜 동료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고. 무섭게. 오늘 밤 누군가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어? 어? 야, 외부인들이었어? 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침 뉴스입니다. 페마는 외부인의 새로운 징후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페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외부인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면 사진이 심하게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효과는 필름 카메라에서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 현상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마는 시민들에게 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외부인을 식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낮 시간 동안의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TV를 볼까? 주의! 긴급경보!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음식을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활동이 페마와 완전히 독립적이며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이가 죽은 건 아니겠지? 아직 아이는 있고요. 그럼 화장실에 있는 그 남편 들고 있던 여자가 죽었나 본데? 이게 뭐지 근데? 설마 외부인이 죽여서 그 시체를 꼼꼼히 잘 포장해놨나? 일단 아줌마 없어요. 아줌마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외부인이 있단 얘기잖아. 빨리 빨리 찾아내야 돼. 자꾸 이상한 소리 나. 조심하세요. 외부인은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으세요? 사진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번쩍이는 블레시가 꼭 벼락 같아서 겁이 나거든요.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나요? 사진 안 찍는다고요. 아 아이가 있는데. 아 근데 이 상황인데도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는 건 진짜 좀 이상하다. 일단 봐주고 다른 질문 해볼게요. 전 이런 게 딱 질색이에요. 사진 갑작스럽게 터지는 플래시 소음. 에 너무 싫어요. 이빨. 야 뒤져. 아휴 애기야 이리 와. 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 근데 너도 일단 확인은 해야지. 왜 그렇게 보세요? 아빠가 제 이빨은 아직 젖이라고 했어요. 전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와, 넌 무조건 우리 편. 이거 외부인일 수가 없어. 이게 제 이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괜찮죠? 그렇죠? 사진? 사진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사진 보여주실 거예요? 당신 아이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사진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에게 달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사진이 마음에 안 드네요. 더 이상 사진은 안 찍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빨이 일단 그 방에서 나오긴 못하냐? 아니 자꾸 여기 열었다가 닫으면 이상한 소리 난다? 뭐지? 창문 밖의 소리 아니냐고? 아니야! 이 문이라니까? 하나 여기도 봅시다. 제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요. 사진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은 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제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대화 상대의 사진을 찍습니다. 당신은 사진을 흔듭니다. 사진은 괜찮아 보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빠르게 사진을 낚아챕니다. 그 사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요. 사진 찍기다. 노란색 점프 수트를 입은 남자들. 이 모든 사인 체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니 너무 망가졌어요. 우리가 무서운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모든 것이 통제되었지만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보세요. 어서요. 당신은 대화 상대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있고 프레임에 맞지 않지만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려? 예, 수상해. 뭐하지? 이빨!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저를 공격하신다면 저는 이 이빨로 당신의 목을 물어뜯을 겁니다. 금니다. 금니. 저는 제 이빨을 잘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빠진 이빨들은 뭐 그 녀석들이 가져가서 무덤 속에서라도 꽉 쥐고 있겠죠. 금니면 건치가 아닌데 총을 왜 드세요? 띨빠가? 다시는 그 총을 제게 겨누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언제 얼마나 자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어버릴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괜히 들였나? 손도 한번 볼까? 제 손을 보고 싶어요?
최근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절 죽이려 했거든요. 가만히 서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면 얼어붙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죠. 저는 맞서 싸우는 쪽입니다. 어? 손톱이 더러워.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절 쏘실 건가요? Are you serious? 봐주자. 제가 당신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총은 제 것이 되겠죠. 일단 행동력이 없어요. 아니 근데 보통 아 내가 또 클리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이 사람이야. 아 알고 보면 사람이 진짜 가장 쓰레기라니까. 외부인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근데 저렇게 대놓고 저런다? 사람이 맞아. 결국에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 저런 애들이 이제 용기 있게 나서준다니까. 한번 봐야 돼. 창밖으로 이웃집을 바라보니 섬뜩한 잔해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당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악한 외부인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야? 불안감이 온몸을 엄습합니다. 헬멧을 쓴 해골이 박힌 말뚝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골에는 검게 탄 피부 조각이 남아있고 이빨은 누군가 억지로 뽑아낸 듯 흉측합니다. 해골은 하루 종일 저 자리에 있었던 듯합니다. 이 섬뜩한 광경은 분명 그 창백한 피부를 가진 외부인이 남긴 협박처럼 보입니다. 오늘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페마 직원입니다. 이웃 주민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데려간 사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지난번 조사는 어떻게 됐죠? 결과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한 명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처음엔 보스가 한 명만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온 겁니다. 이게 약간 그 페이퍼 플리즈보단 60초에 가까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샘플을 제공을 해줘야 이 외부인에 대한 단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 나오는 거 아닐까? 60초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계속 거절하면 엔딩이 안 나오고 뭔가를 조달해줘야 엔딩에 다가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당연히 내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주면은 난 더 위험해지잖아. 근데 위험해지는데 이제 엔딩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원을 해줍시다.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와, 딱이다. 딱이야, 딱. 안 그래도 얘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고요. 이 모든 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역시 왔다. 저 방호복 입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조심해야죠. 그렇죠?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근데 혹시 집에 혼자 계신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설마 그들이 말을 안 해주던가요? 이 세상은 외부인의 것이 될 겁니다. 살아남는 건 그들일 거예요. 그럼 이만. 어? 다시 왔네. 운명 점쳐준다는 애. 아 창문 또 안 봤다.
앞으로 닥칠 일은 더 끔찍할 겁니다. 다시 오셨군요. 오래 걸리지 않았군요. 저는 그저 세상을 돌아다니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찰할 뿐입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빙하가 금방 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새들은 곧 하늘에서 빗물처럼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당신이 말해보세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우린 더 많은 화학 냄새를 맡게 될까요? 저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마 기다려봐야 희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가버렸네? 가로등에 한 남자가 목이 매달려 죽어 있습니다. 그의 목에는 외부인은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불쌍한 남자는 외부인으로 오인받아 마녀 사냥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한때 평화롭고 조용했던 마을이 폭력으로 물드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 평온했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다른 데는 봤지? 창문 저거 하나만 안 본 거죠? 보세요. 어? 분명히 녹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너무 늦게 본 걸까? 너무 늦게 보면 사람이 사라지나? 아, 저 잠이 오냐? 난 진짜 이 상태면 잠 못 잘 것 같아. 잘게요 이제. 지구 표면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창문을 판자로 막고 문에는 바리게이트를 쳤습니다. 들이보낸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악몽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당신의 집안에는 인간만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 살았다! 어? 외부인이 있으면 엔딩이 바뀌려나? 그거 조금 궁금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지금 데모구나! 정식 출시가 아니네! 자! 이렇게 가볍게 맛을 본 No I'm Not Human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난 이게 풀버전인 줄 알았는데 맛보기용 게임이었네요. 어쨌든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해준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 No I'm Not Human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녹화 종료.